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5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아침 시장은 짙은 초록불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은 12%대 상승세 유지해가면서 7,1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 통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는 2,153억 달러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8.1%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쭉 살펴보시더라도 대부분 암호화폐들 10%대 또 20%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도 많이 보이고요. 소폭 조정받는 코인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오늘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강한 상황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은 거래소들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을 조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현재 28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95%대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볼게요. 빗썸에서도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폭 기록하면서 코인들 거래되고 있고요. 대부분 화폐들 10%대 가까운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이동해보시면요. 현재 거래대금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화폐들 10%대 상승률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에이다는 20% 상승 중입니다. 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네, 뉴스 살펴봅니다. 상위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5개 종목의 차트와 가격 분석을 먼저 살펴보면요. 쭉 내려보실게요. 우선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해킹 및 도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2021년까지 2만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팀 드레이퍼는 2023년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요. 일단 6,000에서 6,480달러 영역에서 잠시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들과는 달리 비트코인 너무 쉽게 이 영역 돌파했습니다. 현재 마이너 저항선은 6,850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 과매수 영역에 위치해 있고 7,500달러까지 가격 상승 랠리가 연장된다면 8,500달러까지 상승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이어서 보시면요. 이더리움은 지난 4주 동안 167달러 선 방어를 한 후에 상승 추세를 재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50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256달러에서 300달러까지의 상승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4주간 255에서 335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335에서 363달러까지 오버헤드 저항 영역에 오르기 위해 시도하고 있고요. 성공한다면 최대 600달러까지 상승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자들은 370달러에서 위에서 구매를 하려고 370달러 위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손절가는 260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400달러 돌파를 한다면 거래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재빨리 손절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트코인 보시면요. 라이트코인은 91달러 이상으로의 가격 상승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두 이동평균 완만한 크로스오버 형성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인 영역에 위치합니다. 구매자들은 65달러 손절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네로 차트 살펴봅니다. 모네로는 81달러의 강력한 저항선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돌파를 한다면 120달러까지의 점차적 상승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 6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38.5달러까지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초기 손절가는 60달러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불마켓 시장이 시작됐고 지금이 구매 시기임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시장이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7,000달러는 또 다른 강한 저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000달러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분석가들 의견을 좀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거래자들이 장래의 철수를 좋은 구매 기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크레드는 최근 트위터에서 구매 포인트 지지선을 위한 철수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는데요. 6,000달러가 저항 수준이었지만 그것은 폭발했고 불마켓 시장이 형성되면 구매 포인트를 찾습니다. 지원을 위한 철수 낮은 가격에서 실행하세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주말이 계속되고 시장이 올해 최고치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 보시면요. EYE와 쿼드리가 CX 관련 기사인데요. 5월 11일 외신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글로벌 회계법인인 언스트앤 영이 5월 9일 쿼드리가 CX의 자산이 2,1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약 1억 6천만 달러 미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Y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쿼드리가의 부채와 자산은 3개의 자회사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쿼드리가 CX는 작년 12월 공동 창업자인 제럴드 코튼이 사망한 후에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소 자산이 저장된 콜드월렛 접근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지난 4월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쿼드리가 CX의 콜드월렛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기사 보시면요. HTC가 전체 노드 수용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살펴보시면요. 대만의 핸드폰 제조업체인 HTC가 더 많은 고객에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9년 3분기에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름인 엑소더스 1S는 전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완전한 노드 기능을 갖춘 최초의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면요. 뉴욕주 하원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에는 더 나은 로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기사 쪽 보시면요. 뉴욕주 하원 의원인 클라이드 바넬은 5월 10일 블록체인 산업은 스스로를 위한 더 나은 로비와 교육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넬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또 의사결정자, 국회의원 및 기타 업계 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 관련 자산과 기술 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 개발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스트림이 리퀴드 네트워크에 합류한 새로운 14개 회원사를 공개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암호자산 금융앱인 렌렌비치, 리퀴드 비트코인 입출금 제공하는 락트레이딩에 합류한다고 밝혔는데요. 리퀴드 네트워크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마켓메이커, 브로커, 기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거래소 간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리퀴드 네트워크는 회원사 간에 신속하고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35개의 거래소, 또 거래데스크, 금융기관의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리퀴드 네트워크 인터그레이션에 합류한 빗파이넥스의 CTO 파울로 아노이노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기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는 것이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거래소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하나의 지갑 앱으로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록스트림의 CSO인 샘슨 모우는 리퀴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밖에 소요되지 않고 여러 거래소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신속하게 옮기거나 자신의 리퀴드 지갑에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3.38% 상승한 6,275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3.29% 상승한 6,28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짙은 초록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